남자들이 이제 조르다 그러면 야 스쿼트 운동 많이 하면 조르고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상관없는... 나는 근거 1도 없다 생각하는데. 아 진짜요? 아 물론 그렇게 스쿼트 운동을 하면서 네. 건강을 되찾으면서 또 다리 힘이 세 남자는 막 허리가 좋아야 돼. 디스크 다 터져 나와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떡칠 수는 있잖아 이렇게. 상관없거든. 아 물론 자기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런 개념으로 스쿼트가 나온 거고 물론 스쿼트를 함으로써 뭐 피가 막 쏠리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피가 가면서 야 너도 좀 봇물 터져라 하면서 꼬추로도 피가 좀 보내주고 뭐 그래 되나? 아니면 뭐 다리랑 꼬추랑 붙어 있잖아. 그럼 또 이게 뭐 와이파이가 되나 이러고 뭐 씨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근데 스쿼트를 한다고 몸에 좋기 때문에 아 스쿼트는 왜 하는데 다리 굵어지고 엉덩이 근육혈로 하는 거죠. 그건 맞죠, 근데. 네. 그렇게 하면서 몸도 좋아지고 하니까, 보세요. 이 몸 좋은 사람들 오늘 막 삼겹살이나 소주 3병이야. 이래 잘 안 하잖아. 몸 만들어질 때는 더 관리하잖아, 이렇게. 운동할 때 빡시야. 우와, 오늘 막 진짜 막 난잡한 생각, 본드 빨고 뭐 이런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관리를 하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 더 그렇구나. 좋아지는 거야. 이거랑 전혀 관계 없는 거지만. 선수와 그렇죠. 선수하는 거고. 몸도 마찬가지. 이렇게 막 몸을 갖고 할 때, 좋은 쪽으로 하는 거지. 담배 피세요 혹시 근데 아, 술은 아. 전혀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한두 잔을 하긴 해. 하지만 거의 안 먹. 아 안 먹지 그러니까 왜 안 먹어 이게 몸 만들고 이게 운동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드실 거 아니에요. 만약 술 많이 먹을수록 근육 잘 생긴다면 이제 방송하면서 커피 아니고 술 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작용은 아쉽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하게. 선순환의 개념이지. 근데 그러면 조르는 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왜 생기는 거예요? 약간 조르는, 정신적 문제. 그 심리적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1차성 조르고 2차성 조르고가 있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조르야 그냥. 아, 저 그런 사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처음 떡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떡칠 때마다 계속 빨리 싸. 어떤, 네, 그 좀 불쌍한 거죠. 그렇게 병을 찾아면 어떻게 해결해 줘요? 속으로 아 좋댔다 뭐. 아 이거 어떻게 고쳐주지 먹고 싫은데. 아 솔직히 말하기 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뭐.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채널의 특별 게스트 홍성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꽈추자로 꽈추 형 예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영광이네. 아 근데 저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운동 쪽은 남자들은 네. 항상 로망이잖아요 이렇게. 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네네네.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되게 뭔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하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좀 지금 질문을 생각하신 게 그냥 아 재밌을 것 같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잘못 믿든 사실이든 믿고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시네. 아. 실제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본인 여기서 믿고 있는 게 있네. 그쵸.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네. 내가 어떤 모든 질문을 하든 대답하더라도 네. 제가 의사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저도 잘 모르겠다 말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진짜라고 믿고 있거든요. 스쿼트 고중량으로 많이 하면 막 엄청난 역기 같은 거 네. 메고 있는 식으로 하고 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일단 얘가 복합다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골반 주변부의 근육들을 엄청 많이 끌어다 쓰거든요. 그 하체하고 막 골반 이 근육 다 네. 키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 구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이쪽을 많이 쓰면 뭔가 여기 안을 좀 자극을 해서 뭔가 이 남성성과 그러면 네. 이건 웃긴 얘기가 이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럼 이거 막 이 갑바라고 해야 되나? 갑바 운동하면 이 심장 근처잖아요 이게. 네. 그럼 심장이 튼튼해져요 그러면 이쪽 워낙 그 힘을 많이 쓰니까 혈관들하고 여러 가지 자극이 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을 거다 했지만 그러면 뭐 똥도 막 항문에도 좋아야 될 거고 뭐 근처에 뭐 꼬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좋아져야 되는데 남자니까 확실히 그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는 하체하면서 맞아 남자는 하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속설이든 아니든 간에 네. 남자는 막 하체가 있어야지 그게 왜 그래 보면 쉽게 말하면 떡칠 때 약간 좀 남자들 하체가 그 자세를 취할 때 남자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네 와서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솔직히 하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하체 없어도 되잖아. 근데 남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보통 남자 위로 가잖아. 네. 그러면 뭐 많이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엄청나게 버텨야 되고 하체 힘 되게 중요하거든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속설 아니기 때문에 맞긴 맞아. 그러면 아까 말하는 그 블리스님이 말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하체는 남자는 하체야 허리야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속설 아닌 속설이 합쳐지면서 네. 그거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대흉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가슴에도 큰 근육이 있고 네. 막 다리도 막 이게 막 큰 근육이 있잖아요. 뭐 엉덩이도 네. 그렇고 그 큰 근육을 많이 쓰면 남성 호르몬의 유리한건 있어요. 유리한건 약간은 왜 어떤 점에서 유리하죠?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단백질도 필요하고 하지만 단백질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라면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물도 있어야 되고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뭐 냄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 네. 라면에서 라면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복잡하잖아요 이게. 네. 그럼 돈을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럼 끝이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근육을 키우고 할 때는 이렇게 도움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남성 호르몬이 필수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막 쓰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고 막 단백질 소비하고 막 아미노산이 막 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필요한 거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근육에서 막 쓰면 호르몬을 써야 되면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주겠어? 아 얘가 지금 운동하는데 내가 밥도 많이 먹고 건강 상태 좋아 그러면 운동을 할 때 호르몬 소비가 많네 그럼 어떻게 얘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많이 생성되고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흉근이라든가 이런 거 큰 근육을 키울 때 남성 호르몬도 많이 쓰고 또 많이 나오고 한다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딱히 맞아요 이렇게. 그 여자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하고 이렇게 막 바뀌어서로 남성 호르몬이 막 살이 찌면 배가 나오잖아 그러면 네. 진짜 여성으로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진짜 남성 호르몬하고 상극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실제로 지방이 많아지면 약간 발기랑 뭐 이런 것도 그럼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사증후군이 날씬하고 내가 지금 날씬한 사람 배도 없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항목 보면 다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고혈압, 뭐 고지혈, 뭐 고혈당, 뭐 배둘레 그런 건 딱체제가 대사증후군이라는데 대사증후군을 하면 남성 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연관돼요 이렇게 당연히 발기부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방 많으면 발기부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어른 돼가지고 막 블리스님 이제 운동 안 하고 나 페인이 하면서 맨날 먹고 자고 해가지고 한 100kg 막 30kg를 그냥 지방으로 찌웠어 몸 다 망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뭐 이만한 고추가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약간 살이 나오니까 함몰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 그렇지만 아기 때 소아비만이면 1차 성징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 이제 호르몬을 맞으니까 남자 고추가 튀어나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지내다가 2차 성징을 할 때 수염도 나고 목소리 막 변성기 오고 꽈추 털도 나오고 막 고추도 커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소아비만 있는 친구 치고는 고추갈이 큰 친구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소아비만인데 고추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면 얘는 소아비만 아니었으면 말이야 지금 완전히 말이 될 수 있는 게 정상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해봐요 소아비만 뭐예요 항상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될 때 비만이 됐으니까 얘가 나오자마자 팍팍 해가지고 여성화 호르몬이 돼버리고 뭐 못 써먹게 되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나와야지 고추를 키울 텐데 그러니까 이래 생각해보면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해가 될 만한 게 소아비만하고 비만을 무시라는 건 아닌데 소아비만 있는 분들이 남자들 보면 맞춰진다 남자 털도 많고 막 음모도 풍성하고 막 수염도 이렇게 뭐 대감처럼 났는데 똥 빼옇게 튀어나와서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뽀얗고 이렇게 살도 보면 여성스럽고 털도 별로 없고 이런 느낌 안 해요 약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새 좀 약간 이 피트니스 시장에 아르기닌, 마카, 예. 홍삼 이런 게 남성한테 좋다. 이게 우리 그 맨날 TV 틀면 그 정규 채널 중간 중간에 이상한 맞아, 방송 아니지만 그 남진 아저씨 나오고 막 보이시겠지 나가지고 남자는 으라 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그거는 보면 그게 약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약의 성분이 있으면. 건강 보조제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엄마들이 어릴 때 야 시금치 먹어 몸에 좋아 또 싫어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콩 좋아 콩 시금치 영양분 얼마나 많아 이렇게. 근데 일부러 또 콩 찾아 먹고 오늘 집에 가서 시금치 막 1kg 삶아 가지고 먹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네. 마카라든가 그런 경우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할게요. 그럼 네. 이거는 식품이고 이것도 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분을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아. 그러면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좋겠네라고 하면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겠네라고 이제 끝내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탄 음식 먹으면 발암물질이라면서 발암물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세먼지에도 중금속 많고 뭐 안 좋다면서 그러니까 방독면 쓰고 안 다니잖아요 우리가 마카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인삼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에 국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뽕이구나 이거. 아니 근데 이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인삼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 뭐 조선시대 뭐 다 옛날 고려시대 있었잖아요. 네. 그분도 평균 수명 조선시대
28세 아니에요, 근데. 이거 놀리죠. 아니, 놀리니까, 그분. 다른, 뭐, 병으로 많이 죽겠지만, 인삼도 그렇게 많이 먹는 민족이면. 외국에서도, 아니, 뭐, 조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200살이어서, 뭐, 거북이도 아니고, 뭐, 이런 몇 가지 좀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지 뭐, 이렇게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에. 아, 인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인삼 많이 먹어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르기닌은, 식품이 아니잖아. 인삼에도 아르기닌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마카에도 들어있을 수 있는 거고, 아르기닌은 나도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얘는 상당히 좋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르기닌은, 진짜로 우리가 인터넷 속설을 보면, 아르기닌을 엄청 잘 이용하면, 결과론적으로 근육 키우는 데 도움 될 수 있고, 근육 운동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또 뭐 해도, 힘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발기에도 좋고, 그거는 내가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그 있어요. 산화질소라는 게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네. 걔네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막 활쇄하시는 분들 막 펌핑한 데가지고 맞아요. 막 혈 두꺼지면서 막 피가 잘 돌아야지 막 단백질도 영양분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외에 작용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다음에 고추도 솔직하게 옛날에 우리 비아그라도 이 심혈관계 폐 고혈압 이런 약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건 치료도 되겠지만 갑자기 고추가 막 서네. 뭐야 이거 했더만. 아까 말하는 산화질소를 작용시켜가지고 혈관 확장시켜가지고 피를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와, 피 뭐야 뭐야 야바이다 이런 거지. 그런 느낌으로 아르기닌. 근데 아르기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르기닌 제품을 먹으면 그냥 먹는 거는 발기도 잘 안 되고 근육으로 가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럼 똥만 굵어져요. 그럼 어떻게 근육에 굵어지는 게 아니고 똥만 굵어지는 거예요. 네. 흡수가 거의 안 된대요. 그렇게 먹으면 뭐 0.34%, 0.3%밖에 흡수가 안 된대. 야,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공복에 먹고 하는데도 흡수가 잘 안 된대. 1%도 안 되면 그렇죠. 거의 쓰레기네요. 거의. 그래서 그 시트룰린이라는 게 있거든. 네. 시트룰린하고 같이 먹으면 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흡수율이 되게 높아져요. 어쨌든 시트룰린은 아르기닌하고는 좀 이렇게 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하기 전에 야동을 보면 약간 사람이 부스터가 돼서 운동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